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트에 어떤 남자분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이 아마 만차였든지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빙빙 돌다가 하필 그 카트를 대는 그곳에다가 차를 대놓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카트를 대야 하는 곳에 차가 있으니까 항의를 했고 직원들이 나와서 아무리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직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시는 이런 곳에 차를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화끈한 복수를 합니다. 어떤 복수를 했는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마 저 그림을 보면 두번 다시 저렇게 차를 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이게 SNS에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끈한 복수를 보여준 직원에게 환호하고 통쾌하다, 정말 잘한 거다, 뭐 이러면서 이 사진을 무려 6천 회 이상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환호하고 그렇게 이 사진을 공유했을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나쁜 운전자, 얌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왠지 복수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한 걸 누군가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끼며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겠죠. 세상은 악하고 나쁘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누군가가 혼내주면 그것을 박수를 쳐주고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응징한다고 해, 이것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원수, 당연히 복수하고 응징해야 될 상대에 대해서 세상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좀 부담되죠?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는 상식은 저렇게 비양심적이고 내지는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그렇게 사는 게잘 사는 건데 성경은 거꾸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의 병정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고문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끝판왕이 뭘까? 그게 전도예요. 원수에게 가장 화끈하게 하는 복수가 뭘까? 그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소위 원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원수라고 하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왼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엘리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아주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느닷없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라고 해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엘리야가 생을 마감하면서 그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한 시대 위대한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고 있을 때 민족적인 감정 하나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지도 바로 위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인데 이 나라가 아주 크고 강한 나라인데 아주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 아주 강자로서 그 무자비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아람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하면 이를 갈고 특히 그 아람의 전쟁의 영웅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 때문에 수 없는 피를 흘리고 군인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람, 나만은 아주 이를 갈며 싫어하는 나라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이니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아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의 귀에 엄청난 소식 하나가 전해지는데,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하나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왕과 신하를 통곡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게 돼요. 도대체 아람의 왕이 무슨 편지를 보냈길래 그 편지 한 장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걸까?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나라에 자기가 아주 아끼는 전쟁 영웅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도저히 우리로선 치료할 수 없는데 당신의 나라에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에게 우리 장군을 꼭 고쳐주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가 왜 파장을 일으키느냐?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피부병의 일환이지만 그 당시엔 불치병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아주 뛰어난 선지자에게 이 몸을 보여서 고치게 하는 마지막 방법을 간구하면서 왕께, 아람의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왕과 신하들은 아니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이 병을 우리 보고 고쳐내라고 하면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인가?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그들도 아니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편지 내용대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이게 분쟁의 시비거리가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구실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저 강대국에게 짓밟힐 텐데, 그래서 이 편지 하나가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엘리사도 이스라엘 사람이니 아람에 대한 부글부글 끓는 나쁜 감정, 그리고 그들에게 이를 갈며 싫어하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사도 그들이 밉고 그들이 원수고 그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원수의 나라에서 가장 원수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엘리사가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기도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 올라올 때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순간에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걸 찾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 잘하던 분이 어느 날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막 이런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또는 괴로운 환경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진짜 신앙인은 감정이 올라올 때 오히려 시야를 더 좁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서서히 다시 내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감정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지만 감정보다 더 위가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감정을 터치하게 만들어야지 성령 없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날은 감정이 너무 이렇게 뭐 오늘처럼 비 오고 이러면 괜히 우울해졌다가 해 뜨면 또 막 뭐 강아지처럼 막 또 쏘다녀야 되고 이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 건 사실이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성령이 그 감정을 통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뭐 해요? 그 미움과 분노와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감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부둥켜 안고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부둥켜 안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마도 무슨 뭐 유창한 기도가 됐겠어요? 더듬더듬 하기 싫은 억지로 힘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감정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이기도록 하시면서 어떤 결론을 주시느냐. 기도한 뒤에 이 엘리사가 왕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요. 5장 8절.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왕이 옷을 찢으며 절망하고 통곡한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전한 소식이 뭐예요? 왜 옷을 찢고 절망하며 울고 계십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지금 엘리사가 왕한테 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옷을 찢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엘리사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만의 병을 내가 고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엘리사도 아람에 대한 미움, 원수에 대한 이 어떤 용서할 수 없는 감정, 분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감정을 가지고 왕에게 내가 나만을 상대하겠습니다, 내가 나만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그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감정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성령이 지배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분노의 감정,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이 나만을 상대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투영했다면 분명히 그는 나만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감정에게 지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나만에게 군더더기 없는 말씀을 딱 던져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그의 그 몸에 불치병이 일곱 번 몸을 씻는 동안에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전 여기서 사람이 전 교인들을 가끔 이렇게 신방하고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아, 저 교인은 진짜 이제 이 환난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있다 이런 교인이 있고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 교인은 아직 멀었구나 이런 교인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정이나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인간적으로 다 손들고 포기한 사람은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환난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바닥에 땅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위로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땅바닥에 주저앉은 그 사람을 다시 흙으로 빚어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사람은 그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문제냐? 중간에 딱 붙들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 그 땅바닥에 떨어져서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 그 바닥에 떨어지면 그게 죽는 건 줄 알고 그 바닥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붙들고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기 인간의 힘을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목사가 위로하고 심방해 준다고 그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닥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바닥에서부터 그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전한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군더더기 없는 복음. 오늘 많은 교인들에게 진짜 목사들이 교회가 줘야 될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생명은 어떤 거냐면 사는 데 필요한 거는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면서 나만이 기대한 건 인간적인 위로였을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정말 그 대단한 나라에서 위대한 영웅이 왔으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나와서 예우해주고 예전해주고 이런 것을 나만은 기대한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 귓가에 들리는 인간적인 에티켓.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또는 사역자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너무 많이 듣느라고 군더더기 없는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목사의 위로가 아니에요. 사역자의 위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인간의 위로로 나만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군더더기 없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키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길 바라고 늘 여러분 이 복음을 사모하시고 군더더기 없는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위로, 인간의 말, 인간이 주는 어떤 그 사랑, 이것에 여러분 너무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군더더기 없는 그 말씀만이 나를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학도 가르치고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제가 학생들에게 그 가르치는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좋은 설교가는 자기 얘기하면 안 된다. 성경 한 절 읽고 나서 자기 얘기하고 불필요하진 않겠지만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자기의 이야기, 자기 삶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투영하다 보면 말씀은 요만큼이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버리니까 그 정말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아무리 깔깔거리고 눈물 흘려도 그건 절대로 좋은 설교일 수 없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있는 그대로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그 말씀을 받게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는 말씀.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나병이 나아서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5장 15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육신의 질병이 낫는 순간 나만은 영혼의 눈까지 떠지더니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기 나라 신이 아닌 이웃나라 이방나라의 여호와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건 엘리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엘리사가 처음에 원수 나라에 이를 가는 아람의 나만이 자기를 만나러 고침받으러 온다고 했을 때 황당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방 나라에, 원수 나라에 전쟁 영웅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거리로 엘리사 앞에 나만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사람, 계집종에 의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오긴 오지만 정말 확신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정복자의 마음으로 엘리사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떤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사를 높이는 그런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엘리사가 왕과 그에게 던졌던 한마디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우리는 흔히 복음을 직접 만나서 전해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가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말 한마디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전도예요. 특히 지금 같은 관계, 우리가 살면서 너무 껄끄러운 사람, 원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면 숨 막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아니,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평생에 이를 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이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직접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전도가 할 수 없어요. 그때 뭘 하는 거냐? 지금 엘리사가 한 걸 하는 거예요. 당당한 내 신앙을 그 원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늘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껄끄러운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한마디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을 거예요. 원수들이 조롱할 거예요. 야, 네 꼬라지를 봐. 네 상황을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비웃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엘리사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난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할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힘을 자랑하고 정복자의 마음으로 왔던 이 나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당당했던 예수님의 모습 앞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감동을 받고 그를 죽였던 망나니가 장로님이 돼요. 뭔 줄 알아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기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복음을 제시한 적 없어요.
내 삶으로 당당하게 보여준 것뿐이 없어요. 그 당당함이 복음이에요. 원수 앞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앞에 당당함을 드러내십시오. 그 당당함 속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게 당당해야 됩니까? 그 당당함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특별히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당당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당당함,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위기를 맞았던 이스라엘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나만의 회심으로 당분간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한동안은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만이 권력을 잃은 건지 아니면 아람 나라에 여러 가지 뭐 흉년이 들었거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정확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 평화가 깨지고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부하들과 모여서 전략을 짠 뒤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들이 전쟁의 작전을 짜놓으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이 그거를 쪽집게처럼 다 알고 대비를 하니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람의 왕이 이건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스파이를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지만 지나지 않아 신하들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지요. 이건 스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 때문일 겁니다.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 영분별력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후 사실을 알게 된 아람의 왕이 엘리야를 두고는 전쟁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전쟁을 중단하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군대를 엘리야의 집으로 보내서 밤새도록 엘리야의 집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고 바깥을 보다가 엘리사의 사환 하나가 기겁을 하고 놀라 뒤로 자빠지며 선생님에게 뛰어들어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밤사이에 적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인들이 우리 집을 겹겹이 포위하는데 우린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절망하는 이 사환에게 엘리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엘리사는 보는 것을 사환은 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인생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 그 문제를 보면 우린 당연히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우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란은 환란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저앉는 것뿐이지 눈이 열리면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쟁 영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고쳐주었는데 다시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고 군사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아람의 군인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이 기도는 육신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것은 인지와 사고의 감각이 둔해지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많은 군사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사울처럼 뭐 시각장애인이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눈을 뜨지만 보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고하고 인지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인들 한복판에 나타나서 자기가 엘리사인데 내가 엘리사 있는 곳을 안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유인하죠. 이미 사고의 판단력과 인지가 되지 않는 아람의 군인들은 자기들을 돕는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엘리사인 줄 모르고 엘리사를 따라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준비한 대로 완전히 이스라엘 군인들 안에 도관에 든 쥐처럼 포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자기들이 어처구니 없는 적의 한복판에 포위가 돼서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을 그때야 깨닫고 이 아람의 군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놈들을 어떻게 죽일까요? 이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이 괘씸한 놈들을 어떻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엘리사가 그 왕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전한 말을 들어보세요. 6장 22절.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굶주린 저들에게 떡과 물, 양식을 주어서 저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환대해주고 다 살려서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저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고통당했고, 그래서 이제 저 원수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 복수를 감행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뭘 해요? 복수하지 말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의 권위 앞에 왕과 군인들은 떨뜨름한 표정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어떤 뒷이야기가 들려오느냐? 23절에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의 왕이 자기 군사들이 그런 일들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의 왕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신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아람의 왕은 나만처럼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영접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갔던 자기 부하 군인들의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복음을 제시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왕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아람 왕에게 예배를 같이 드려서 은혜를 받게 한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이 왕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복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했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당연히 복수해야 될 상황에, 당연히 목을 쳐야 될 상황에 복수와 목을 치지 않는 저들, 그리고 저들 뒤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스스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쓰라고 말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테니 당연히 응징하고 복수하는 게 맞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게 원수를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복수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역으로 섬기고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저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스스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스스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스스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원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2016년 베트남에서 베트남 기독교 단체를 이끌던 아주 존경받는 한 목회자가, 한 트럭 운전자가 이 목회자를 들이받아서 죽고 말았어요. 일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분노하며 이 트럭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자기들의 영적인 그 최고의 상징성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으니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교인들이 흥분할 때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트럭의 운전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는 그날 모두 이게 도열해 있다가 그 원수의 어머니를 다 한 명씩 한 명씩 안아줍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당사자인 트럭 운전자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사실은 교회와 영령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사랑하고 대접했던 교인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를 권면하지 않았어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불편하기에 마주 대하는 것만으로도 숨 막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손에 그 사람의 운명,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쳐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그 칼자루를 휘두르지 말고 그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해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원수를 전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세요. 나한테는 그가 원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세요. 친구도 원수도 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에요. 다만 나하고 정말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말과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지만 불편한 원수들에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 전도해야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엘리사처럼
힘들 때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린 늘 그걸 고백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복수의 기회가 어느 날 운명처럼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복수의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접고 사랑의 손을 내밀 때 그리고 그를 섬기고 대접할 때 우리가 말하는 원수가 전도되고 열매 맺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도 전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흔적과 열매가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